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몸이 무겁고 지치기 쉬워요. 이런 때에는 기운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몸 안의 습기를 빼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습열이 몸에 쌓이면 기운이 떨어지고 체중 증가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에 기운이 부족하면 음식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꾸 트림이 나오거나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고기나 보양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몸의 기운을 올리고 내부의 습기를 배출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약에서는 기운을 보충하고 상승시키는 보증익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는 마치 몸의 중심에 힘을 실어줘서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만약 기운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내려가지 못하면 몸은 무겁고 노폐물과 독소는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기운이 처지면서 쉽게 지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몸 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럴 때는 이 채소가 큰 도움이 돼요. 이 채소는 여름철 기운이 떨어질 때 아주 유용한 채소 중 하나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천원 보약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 채소는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부종을 줄여주고 몸 안의 습기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이 채소에는 항산화 효소와 몰리브덴이라는 효소가 풍부해요. 이 효소들은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면 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호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애호박은 소화를 돕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의 습열을 배출하는 데 아주 탁월해요. 또 단호박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눈 건강과 점막 보호에 좋고 당뇨 환자도 적당히 섭취할 수 있을 만큼 혈당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늙은 호박은 뛰어난 이뇨작용으로 붓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호박들이 모두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애호박은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애호박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법으로는 애호박 젓국이 있어요. 애호박을 새우젓과 함께 요리하면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돼요. 특히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먼저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양파도 채 썰어서 준비해요. 그리고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낸 물에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여요. 팔팔 끓으면 깍둑 썬 두부와 다진 마늘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요. 마지막으로 썰어둔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불을 끄면 애호박 젓국이 완성돼요.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이 있어서 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고 양파와 대파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에 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애호박 젓국은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애호박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반면 새우젓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와 근육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애호박은 대체로 안전한 채소이긴 하지만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통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여름철 기운이 떨어지고 지칠 때 애호박은 정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각각의 호박들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다양한 호박을 즐겨보세요. 건강한 식생활로 활기찬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